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제 입술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입술 모양을 이것저것 오늘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입술 모양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냥, 네. 그런데 약간 입술이 작은 분들 있잖아요. 얇고. 그랬을 때 인상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입술을 죽일 건데, 일단 컨실러로 일단 없애볼게요, 입술을. 지금 웃길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일단 없애갖고 다시 만들어볼게요. 입술을 과감하게 일단 너무 앞에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지우면 지워요, 진짜? 그러면 입술을 이제 좀 더 제대로 없애려면 더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양품마저 줄이고 추워요. 추워 보이지 않니? 서린 같아, 서린. 그 다음에 입술을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얇은 입술도 있을 거예요. 소개했었잖아요. 이 입술 가리고 얘기해야 되겠다. 네, 이 제품이 그 돈키호테에서 일본에서 구입했던 건데 여기 립 라이너랑 컨실러도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살짝 조그맣게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입술의 3분의 2 정도 해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제일 입술 색이랑 흡사한 색깔로 조금 해서 입술 라인을 따볼게요. 더 완벽하게 없애볼게. 그래야 진짜 같으니까. 내 입술보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줄었거든? 한 3분의 1은 더 줄었겠다. 전체적인 느낌이니까. 약간 애기, 한 초등학교, 아니, 한 5세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완벽하게 안 돼서. 약간 이거를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놓으면 거기가 진짜 입술 같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선명해서 내 입술 같 이제 원래 진짜 작은 것처럼 살짝씩 보이고 있다. 제가 입이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훨씬 줄어들었을 때 이미지를 이제 안쪽 조금 더 선명해 보이다. 이거 한번 발라볼게 살짝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귀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입술이 작으니까 조금 귀여워 보일 수 있어. 어찌, 어찌. 조금 귀여워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소심해 보이지 않나요? 약간 좀 옹졸해 보이고, 입술이 작으니까. 이거 봐. 조금 귀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좀 약간 소심해 보이고, 네, 그렇구요. 네, 그리고 이번 반대로 입술을 약간 안젤리나 졸리 같이 두껍게. 근데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좀 두꺼운 입술이 좀 유행이긴 하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한번 지금 변화를 줘볼 텐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두껍게 반대로 아까 그 컨실러 있던 부분 그냥 다 그릴게요. 제 입술보다 약간 오버해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있는 걸 지우니까 약간 컨실러 자국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나오긴 했는데 여기 봐. 여기 내 입술보다 더 요만큼을 더 만들 거야. 이만큼? 그냥 이만큼 지금 립 라인 따고 있어요. 얼마나 두껍게 엄청 두꺼워진 거예요? 약간 졸리 정도로의 느낌을 하려면 이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이게 그냥 입술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에뛰드 건데 그냥 가져와 봤어요. 지금 굴러다니는 걸로.
이거 확실히 도톰한 거는 하기는 쉽네요. 줄이는 게 조금 빡센 작업이었지. 이 브러쉬로 정리하면 졸리 정도 되지 않아? 이 정도면 너무 크게 한거 같은데. 아니 약간 아래 보면 이 정도 되지. 크긴 맞춰야 되니까 사진이랑. 위에 바르니까 그래 지금 괜찮은데? 그래 자연스럽게 되는데? 너무 큰거 아니야? 그래서가 높이가 너무 여기가 그래서 그래. 도톰하게 됐어. 그래도 조금 내 입술 같이 보여야 되니까. 이게 아까보단 조금 자연스러워야지 내 입술 같을 것 같아서. 약간 입술 이렇게 하게 됐네, 약간. 좀더 도톰해 보이려면, 이 디올 제품인데, 이것도 예전에 선물 받은, 그 보톡스, 아, 뭐라 해야 되지? 필러 효과가 있어서 좀 입술이 화해서 약간 더 붓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틴트예요. 아니, 립글로즈예요, 디올. 돌아올게요, 제 스타일로. 그냥 제 입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입술 만들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입술은 뭐야?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내 입술에서도 약간은 좀더 이상적인 느낌. 여러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면 조금 더 웃는 인상, 저번에도 한번 그거를 해드렸는데, 웃는 인상으로 보이고, 약간 면접 갈 때도 약간 이렇게 살짝 웃는 인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웃는 인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라인은 너무 뚜렷하지도 않고, 너무 흐릿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그라데이션은 막 내면은 그것도 예쁘긴 하지만, 근데 면접 가는데 너무 막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하거나 약간 그렇게 하면, 조금 별로겠죠? 면접에서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느낌으로 하는 입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요거는 립라이너가 되게 연한 컬러라서 진짜 자기 입술 같아. 그러니까 약간 위에랑 이런 여기가 좀 또렷한 게 그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입술 크기는 조금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얇아 보이면 소심해. 아까 좀 제가 뭐 얇다고 꼭 소심한 거 아닌데, 그래도 광상학적으로 보면 얇으면 조금 약간 옹졸한 느낌이 들수 있고, 너무 두꺼우면 아까처럼 뭐좀 섹시해 보일 수도 있고, 여성분들이라면 그렇겠지만 너무 과해 보이면 좀 그러니까, 원래 두꺼우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살짝 컨실러로 이런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여기 부분이 또렷해야지 인상이 또렷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요 색깔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따놓을게요, 일단. 따놔야지 속에다 채우기가 쉬워요. 이렇게 라인을 살짝 이게 연하기 때문에 별로 과해 보이지 않거든요. 저랑 제 입술 색깔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놨는데, 느낌이 가만히 있어도 살짝 입꼬리 올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입술 컬러에 맞는 정도의 컬러로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요. 오늘은 자연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고요. 라인을 따놨기 때문에 그리기는 쉽죠. 여기를 조금 죽이면 입꼬리가 더 올라가 보여. 이쪽 부분은. 죽이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보여. 입술 모양을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살짝 입꼬리 올라가 보이면서, 그 다음에 약간은 매트한 거보다는 면접 갈때 조금 촉촉한 입술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매트하면은 조금, 네, 나이도 살짝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 핑크빛이나 그런 거를 해서 과하지 않게 면접 갈 정도의 느낌으로 다시 변신을 지금 해볼게요. 또 제리 워터, 제리 워터.
그걸로 안쪽을 해서 약간만 퍼트려서 자연스럽게 할게요. 안쪽만. 약간 붉은기를 살짝 주면은 아주 조금 있어요. 이게 좀 진한 것 같아서. 퍼트리니까 아까보다 살짝 또렷한 느낌이 들어요. 인상 자체가. 촉촉하게 더 줄게. 약간 촉촉한데 이게 이스의 색깔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약간의 광이 살짝 나면서 괜찮은 것 같거든요?